자, 전체 내용 보고, 아, 여기는 그래서 어떤 흐름의 말이 들어간다. 답 찾고, 그 근거 찾고 할 거. 이렇게 가면, 자, 내용을 보니까 이제 더 봐주더라. 참아주더라. 뭐가 높으니까? 충성도가 높으니까 그렇게 되더라. 그래서 마지막에서는 이제 뭐 들어가냐면은 이런 이게 즉각적인 원 이게 뭐야? 자기의 뭐지? 책임감? 예, 자기 탓. 자기 탓? 자, 이런 직접적인 즉각적인 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뭐겠어? 자기 사람들이야. 자기 그룹에 속한 사람들. 에 대해서는 뭐를 느껴? Empathy? 공감. 그렇게 느끼니까 얘가 뭐 하더라? 전체 주제랑 맡아야 되니까. 얘가 뭐 하더라? 아까 말대로 한 뭐야? 봐주더라. 자기 사람들에 대한 공감이 자기 사람들을 봐주더라. 이런 거지. 그래서 답을 하면 그런 말이 어딨다? 1번인데 이게 뭐냐면 정의잖아. 정의는 봐주는 거야, 안 봐주는 거야? 안 봐주는 거니까 정의와 충돌하더라. 이렇게 되는 거야. 자, 이제 근거를 찾아봐야 돼. 왜 자기 그룹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봐주는가? 정의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가? 이거. 자, 어디 있을까? 여러 가지들이. 어디쯤에 있어? 밑에 세 번째 줄에 여기 뭐라고 돼 있어? 그들을 덜 뭐하게 느끼더라. Accountable? 그들이 덜 책임감 있게 느끼더라. 그것에 대해서. 그것이 뭔데? 앞에 있는 뭐야? The offense 이거지? 잘못한 거 범죄. 여기서는 그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야? 이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겠네. 또 뒤에 보니까 확산, 분산시키더라, 책임감을. 그 집단에다가. 뭐 때문에? 뭐 하는 대신? 개인한테 그거를 책임감을 부과하는 대신. 그러니까 집단으로 돌리고 좀덜 책임지고 막 이렇게 하더라 하는 거지. 자, 뭐 때문에? 다 뭐니까? 같은? 자, 이거지, 이거. 이런 같은 충성도의 자극을 받은 사람들은, 같이 충성하고 우리 잘 살아보자,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덜, 뭐 하더라? 덜, blow the whistle이 뭐였어? 남을 꼬질르는 거지? 그래서 덜, 이렇게 저 서로 충성한 사람들은 같은 이렇게 의리 있는 잘못된 행동 이런 거에 대해서 아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위에서 글도 이렇게 썼지 글을 이렇게 충성과 어떤 사람은 충성에 대해서 쓰고 공정함에 대해서 썼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군 거야? 충성, 의리 있는 사람들이지. 이 사람들은 이제 남을 덜 꼬지다 하는 거지. 자, 이게 이제 뭘 보냐면 이렇게 뇌물 같은 게 있는데 더 흔하더라. 어떤 나라에서 흔하더라? Prize collectivity니, 어? 그렇지, 뭐를? 집단주의를. 이 집단주의라는 게 충성이고 의리고 이런 거야. 이런 게 높은 데서는 범죄가 많더라. 왜? 뒤에 나오는 거지? 어떤 이런 소속감이 있고. 상호 의존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뭘 하게 해줘? 이거를 하게 해주는 거지. 뭐? 그 사람들의 offense, 위반이나 범죄를 tolerate, 용인, 관용, 참다지. 이런 걸 참아주는 거지. 그러니까 서로 의리 있는 집단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서로 서로 참아주고, 눈 감아주고,
그리고 뭘 잘못 어떤 개인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거다 이렇게 한다는 거지. 그래서 이제 결국엔 이거지. 그걸 볼 적에 이제 이런 1차적인 직접적인 원 안에 있는 즉 의리 충성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은 감아주고 아니 이렇게 답이 되는 거야. 오케이? 자, 요런